엘데인 아주 이쁜 마을이었어요. 자, 그러면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좀 작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자, 소리가 좀 크거나 하면 좀 알려주세요. 방송 소리가 좀 크면 약간 좀 줄일게요. 처음 인트로에는 다 이렇게 저거 해요. 인트로는 똑같습니다. 앞에 그 저기 뭐 시작하는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네.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좀 인사라도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제가 좀 사라지도록 할게요. 제가 있는 장소 여기에 저기 뭐냐 그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저기 뭐냐 선수들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사라져야 될것 같아요. 네. 잘 들리시죠? 혹시 뭐 방송이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뭐잘안 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각 여태까지 했던 그 장소들을 지금 하이라이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네. 여기 이탈리아 토리노. 자, 지금 해야 할 장소, 만리장성. 자, 과거의 장소부터 현재까지 다시 한번 쫙 보여주네요. 자, 서양에서부터 동양까지. 그리고 북미에서부터 아시아까지. 자, 공식적인 스포츠 월드 챔피언십 경기. 자, 2020년 코끼리 때문에 코끼리에 의한 코끼리가 뭔지 알죠? 예, 코끼리에 의한 팬데믹 때문에 이제 버추얼로 가상으로 대회를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Exactly what to do. 자, 이걸 팀 라디오라 그래가지고 선수들끼리 경기를 할 때 저거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인터뷰 왜 스튜디오를 왜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요 저기 인터뷰는 또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크게 생각하고 높이 날아라. 자, 프리미엄 고급 드론 스포츠를 만들었다, 뭐 DCL이. 아주 뭐 독특한 뭐 퓨전 경기라 그러죠. 시뮬레이션과 그 실제 경기를 퓨전한 경기다, 뭐 이런.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저도 뭐 다 100% 알아듣는 건 아니라서. 네, 뭐 목표는 하이브리드로 한 어떤 그 모터 스포츠를 만들어서 똑같은 기술로서 어떤 시뮬레이션 경기에서도 챔피언이 되는 걸 뭐 만든다는 게 뭐 그런 게 목표다. 뭐 이런 이 정도. 최고 속도는 160km라는데 160km 안 나옵니다. 왜냐면 그 파워 리미트를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한 140, 130 정도. All for one and one for all. 자, all for one, one for all이 팀 필로소피, 팀의 철학이다. 뭐 아주 독특한 철학을 가지고 한다. 네, DCL 경기는 하이스텍으로 아주 그 고난이도의 기술과 전략과 하이모션, 아주 그 극한의 감정과 높은 감정과 또 하나 뭐였지? 하이 못 들었어요. Racing is fast, furious, and strategic. 이거 앞전에 했던 그 그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예. Passion and technical skill in drone design and build are the pilot passports to the top. It is spectacular to see all these pilots from all these different nationalities go head to head. 그러니까 관람자 관객들이 그 세계 각지에서 어떻게 나라 온 경기를 이제 뭐 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예.
We're continually pushing the boundaries of drone technology. 자, 지금 이게 우리가 그 드론 기술을 아주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예. DCL brings them all together, virtually and in reality. 아, DCL이 현재 virtually 그러니까 가상적으로나 실제적으로도 아주 그 잘하고 있다. 뭐 이끌고 있다. 리딩하고 있다. First visit by DCL to Moscow, the capital and largest city of Russia, as well as a return to one of the wonders of the world, the Great Wall of China. Instead, because of global restrictions on travel, DCL embarked on a completely new adventure with its first ever virtual championship. 그러니까 이제 그 월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코끼리 때문에 실제 경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버추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From an online selection process involving thousands of gamers from all corners of the globe. Same sport. Same skills from real life flying transferred online. 그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비행 기술을 현실에서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옮겨서 한다. 여덟 경기에 네 가지에 아 포비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이제 봤네요. 그렇죠. 여덟 경기를 네 개의 장소에서 한다. 자, 세 번째 했고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다음 방송이 이제 스위치. 스위스랜드죠. 지금 하는 거는 차이나 그레이트 월 만리장성에서 하는 겁니다. 7개 팀과 1개 와일드카드 팀이에요. 예. 와일드카드 팀은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예. 그것도 시뮬레이션으로요. 자, 그 DCL은 어떻게 참가할 수 있는가 아시죠? 선수들이 드래프트를 통과해서 팀에서 이제 발탁이 되면 되는 거고요. 발탁이 되고 나서도 실제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뮬레이션으로 먼저 예선전을 하고 예, 실제 경기를 가는 겁니다. 1등, 8등 붙이고요. 4등, 5등 붙이고요. 예, 3등, 6등 붙이고요. 2등, 7등 붙입니다. 네. 자, 총 6, 4개의 맵인데 첫날에 2개 맵도 낮 경기와 밤 경기라는 거예요. 자, 2대1로 경기를 하는데 6번 경기를 하는데 세 경기는 낮 경기, 1경기, 세 경기는 밤 경기 이렇게 합니다. 그 팀 점수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 경기로 가는 거예요. 1등 하면 1점 주고요. 같은 팀이 1, 2등 하면 총 보너스 점수 1점 더 줘서 2점까지 갑니다. 자, 1, 2, 3, 4등, 5등까지 순위 점수를 줍니다. 250점, 220점, 200점, 180점, 90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8개 경기에서 점수, 팀이 획득한 점수를 가지고 연간 챔피언을 뽑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까지 그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엑스블레이드가 첫 번째 경기에서 뭐 우승하고 뭐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그 쿼드 포스 1이 이제 뭐 잘했다. 자,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4연속 경기한 엑스블레이드 팀이 자, 이렇게 9-7 빅토리. 그럼 금방 1경기고 레이스 2, 두 번째 경기도 또 쿼드 포스 1하고 엑스블레이드하고 만났는데 여기서 자, 코비 커트루아가 그때 했던 방송이에요. 1-2 빅토리 해가지고 이제 7-7로 가가지고 동점 돼가지고 예선 성적이 좋은 코드 포스 1이 둘째 날에서 1등을 했죠. 첫째 날에는 엑스블레이드가 1등 했고요. 네. 지금 하는 말이 이제 결승에는 많이 갔는데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뭐 오늘 이겼다 뭐 이 정도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좀 없어져요. 제가 이제 여기서 아이고. 자, 제가 이제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게 선수들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게임. 자, 6-6 에이펙스. 여기서 이제 애스턴 갬블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기면서 세 번째,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총 세 번째 경기죠. 세 번째 경기. 헷갈리실 거예요. 한 경기가 두 번 경기, 두 번씩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지금 해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기에서 첫째 날에는 이제 엑스블레이드가 또 이겼고요. 자, 지금은 또 다시 이제 에이펙스하고 엑스블레이드가 두 번째 날 일요일 경기에서 만나 가지고 especially when Bannister and Gamble came home first and second to make it 7-3. Enter Thomas Petersons, playing a captain's role for Apex to win 5 heats in a row. 자, 지금 8대 7로 이제 이렇게 해서 Apex가 한번 우승을 하게 되겠죠. 예. 자, 토마스 피터슨이 들어가면서 이제 8대 7로 역전을 하는 거죠. 네.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엑스블레이드, 코드 포스 1, 에이펙스가 이제 우승을 다 하는 했죠. 네. 자, 민재가 이제 에이펙스하고 만나 가지고 잘 했는데 둘째는 졌죠. 네. 현재까지 이제 둘째 날 두 번째 대회까지는 그 4등. 이때는 이제 5등 레이던 레이싱하고 좀 점수 차가 벌어졌는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약간 조금 변동이 일어났다가 또 첫 번째, 두 번째 경기에서 이제 약간씩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예. For professional drone racing teams. I'm Matt Andrews. Alongside me, ex-professional pilot Martin De Kemp, and we are. 자 지금 왼쪽에 아나운서가 매트고 오른쪽에 해설자가 마타입니다. But Martin, of course, in 2020 we're racing here virtually, and yet it still looks just as good. It does indeed. And to be honest, I think the racing is going to be even more spectacular because in this virtual world we can do tracks that are just not possible in real life. 그러니까 이제 마타 얘기는 이게 실제 경기보다 더 스펙타클, 아주 다양하고 재밌다. 왜냐면은 그 실제 현실에서는 만들 수 없는 그런 트랙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거 동감합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첫 번째 날 결승에서 이게 결승이죠. 결승에서 에이펙스가 엑스블레이드한테 대패합니다. 17대 1로. 예. The pain for Apex only increased after the changeover. 12-year-old Alex Zamora making his DCL return in place of Luke Bannister sewed up 4 heat wins of his own to complete the wipeout. 자, 이렇게 해서 알렉스 저 친구가 영어 한마디도 못 했었거든요. 제가 얘 데리고 그때 중국 그 4000m 있는 그 대회를 엑스플레이드 팀으로 나갔었는데 그때까지 이건 한마디도 못 했는데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네요. 네. 에릭 홀든 scored the only point for Apex who had no excuses for such a heavy defeat. They have been so perfect in these tracks and 뭐 엑스플레이드가 이 맵에서는 퍼펙트 했다. 예. All this after Apex had looked in good form in the semi-finals. They'd recovered well to beat Raiden, who'd started strongly. Vincent Mayans picked up 3 heat wins as the Japanese team went on to take 3rd overall. But X-Blades had already sent out a warning in their semi, where they'd overpowered Quad Force 1. 자, 지금 중결승 얘기하네요. The very same American team which had beaten them in the second race in Vaduz. Look how tight he is on that. That is brilliant by Alex Zamora. X-Blade's dominance means they've opened. 자, 첫 번째 날 경기예요. 자, 라이던 네이싱 이날 우리가 예선전 그 저 쿼터 파이널에서 졌을 거예요. 라이던 네이싱한테. 그래 가지고 점수 차가 이제 좁혀졌죠. 610점 대 590점. 뭐 1, 2, 3등은 지금 범접할 수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팀은 아직 그 4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결승에는 한 번도 가지 못했다. 결승에 가길 기대한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이제 일요일 날 할 맵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좀 애매해요. 이게 골목에서 비행을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여기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올라가서 나무가 잘 있는데 안 보여요. 밑으로 들어가서 꺾어서 이 반달 모형으로 올라가는데 45도로 올라가는데 저기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브라이팅 타워, 어메이징 타워라 그러죠. 예. 실제서 이렇게 만들려면 쉽지 않죠. 예. 보통 50초씩 봅니다.
예, 50초씩. Wow, it's amazing to see this.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일요일 날 두 번째. 여기가 이제 2018년도 때 이제 실제로 했던 경기장을 그대로 재현한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최준원 선수를 이제 넥스 그때 넥스블레이드였죠. 넥스블레이드 팀으로 이제 데리고 갔었죠. 예. Opposite ramp, which takes us a lot of speeding for. 근데 여기는 좀 달라요. 거의 똑같이는 구현해 놨는데 약간의 조금 가미를 해 놨습니다. 네, 피니시 게이트도 위치도 다르고요. 네. 1분 정도에 돌 수 있답니다. 자, 민찬이가 이제 퀄리파이에서 1등 했답니다. 2등이 그 라이더넷의 빈센트 마이어 선수고요. 3등이 엑스플로이드 킬리안 루소. 4등이 에이펙스 안드레스. 5등이 쿼터포스. 6등이 라이더넷. 7등은 DC에서 가장 어린 민재가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퀄리파잉에서 예선전에서 이게 예선을 한 거예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예선했을 때 이제 저희 팀이 이제 5등을 하고 4등을 한 또 라이단 레이싱 일본 팀하고 이제 또 격돌을 합니다. 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거가 이제 거의 다 극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실력 싸움입니다. 실력 싸움 그리고 어느 정도 연습량. I'm practicing every day 7 hours. 전 2016년도 드론레이싱하고서 매일 7시간씩 연습을 했대요. 네. 하루에 120%를 노력했답니다. 그 일본 팀이 이 경기 이후에 확 달라져요. 진짜 팀워크 다시 만들어 가지고 연습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팀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열심히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는 거에는 장사 없어요. 네. 자, 2019년도에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라인업을 새로 해서 올해는 좀 새로운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일본 선수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본 팀인데. 자, 2019년도에는 점수를 하나도 못 땄는데 지금은 준비를 잘해서 올해는 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The Conrad Racing team do well at DCR 2017 in Berlin. I wanted to fly one day here so bad. And now I finally made it to the second draft this year. 2017년부터 DCR 오고 싶은데 올해 뭐 세컨드 드래프트에서 왔다고. Yeah, Manny is just such a great team member because he's motivating everyone. 100% confident I can win. Because if you don't think you can win, you are not going to win. 자, 얘가 좋은 말 하는 거예요. 100% 확신하는데 만약에 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진짜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하라 이 말이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네. 아, 서로 저기 푸시하면서 이길 때까지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말이죠. 예, 이 친구 데이비드죠. 이게 이 친구 데이비드죠. 이 친구가 상당히 파이팅이 좋아요. 자, 펠콘스하고 라이더레이스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민재가 첫 번째 점수를 획득을 합니다. 자, 빈센트가 민재를 상당히 견제를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붙어가지고는 민재가 상당히 많이 했죠. 민재가 싱글 히트 점수가 25점이에요, 여태까지. 자, 이렇게 민재가 3번인가 4번 이겼는데, 아, 4번 이기고, 6번째 중에 경기에서 4번을 이겼는데, 우리가 2점 두 부져가지고 동점이 됐어요. 난 이거 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때 동욱이랑 이단이 잘해줘가지고, 점수 차를 벌려버렸죠. 예. 그러니까 맨날 라이더 레이싱하고 이렇게 경쟁이 붙으니까 이제 실제 실제 우리 뭐 이게 일반적인 그 삼에서도 라이벌이고 일본하고 그리고 이제 DC에서도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이더 레싱하고 펠콘하고 붙어가지고 우리 팀이 붙어가지고 펠콘스가 이제 준결승을 갔고, 자, 그 다음 1등을 했던 엑스블레이드 예선에서 엑스블레이드 1등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8등을 한 그 중국 팀하고 이제
쿼터 파이널에 붙어가지고 그냥 퍼펙트 게임을 했죠. 퍼펙트 게임 24대0. 아주 큰 경기고 아주 그 최고의 선수와 팀들이 하고 붙어봤으면 좋은 기억이었고 아주 잊어버릴 수 없다. 예. Alex Campbell and Silas Aaron won all their six heats. Then it became the Pavel Lashak show. Five heat wins in a row. 자, 3등을 한 그 에이펙스랑 6등을 한 차이나 드래곤하고 아니죠. 차이나 드래곤 아니죠. 예. 아마요. 차이나 드래곤이 붙었네요. 네. 아까 그 팀은 그 차이나 드래곤이 아니고 중국의 와일드카드 팀이었어요. 와일드카드 팀 8등을 했던 팀. 렉스블레이드하고 붙었던 팀은 중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선발을 해서 와일드 카드 팀을 만든 거죠. 네. 자, 코드 포슨하고 붙었던 중국 팀은 코드 포슨한테 졌고요. 코드 포슨이 세미파이널 갔고 에이펙스 팀이 이제 러시아 팀, DS 팀하고 붙었는데 이제 19대 0으로 이제 거의 뭐 거의 퍼펙트하죠. 네. Get some motivation back in. We know we can do it. We know we have the pace, and eventually we know we can be. Apex 팀들은 상당히 좀 똑똑한 애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팀이라 다른 팀도 다 똑똑한 애들 많은데 얘들이 그 약간 좀 경기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좀 테크니컬하게 잘 하더라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그 엑스블레이드하고 이제 펠콘스 팀이 붙었는데 민재가 상당히 잘했는데 약간 절었어요. 민찬이하고 붙으면서 약간 절었어. 자, 아직 이제 펠콘스 팀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첫 번째 시뮬레이션 경기다 보니까 이게 이 게임처럼 미래에 있는 이 게임처럼 보이는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냄새는 왜 맡아? 자, 이거는 이제 선수들 그 뭐지 코치하는 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하면 뭐 제가 뭐 바라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대회에서 아무래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것보다 여기서 다 같이 연습하면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서로에 대한 피드백으로 인해서 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이 뭐냐면 이제 민재가 어느 정도 클 거냐에 대해서 민주문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민재가 어느 정도 클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 이제 1년 넘게 저한테 배우다 보니까 이제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언젠가는 챔피언이 되는데 그게 올해 안에 챔피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민재가 이제 첫 포인트를 딴 바도추 경기죠. 예. 1년 만에 많이 컸네요. 목표는 이제 올해 안에 1등 만드는 게 목표죠. 네. 근데 뭐 경기가 없고 연습량이 좀 적었죠. 시뮬레이션만 거의 한 석 달 넘게 했으니까. 네. 저 팔콘 스튜디오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우승이니까 우승할 거라 믿습니다. 파이팅. 생각 없어. 그냥 최선만 다하면 1등이지. 그죠? 민재 저게 잼민이죠. 예. 일단 매 경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자, 민재가 계속 앞에 나가고 있었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자기가 이기고 있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 예. 자, 여기서 한번 부딪히죠. 네. 이 경기가 좀 어려워요. 예. 너무 안쪽으로 붙다 보니까.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민재가 이제 약간 좀 의욕을 상실했어. 자, 뒤에 들어간 건 좀 핑 때문이지만 여기 민재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예. 예. 아, 잘했는데 뭐 역부족이라는 거 알죠? 근데 자신감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 강팀하고 만나서도 이긴다는 생각을 하고 붙어야지. 이 쩔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날 그 민재를 봤을 때 좀 쩔었어. 잘했는데 실력으로서는 충분히 뭐 이렇게 완벽하게 밀리진 않을 정도의 그건데 약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잘하는 선수들이 더 이점이 있는 게 그거죠. 왜 같은 조에 되면은 잘하는 선수하고 붙었을 때 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잘하는 선수들이 이점이 더 있죠. 그래서 저런 거를 항상 그 교육을 하고 있긴 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안 되죠. 예. 한 번 이기보고 두 번 이기보면 또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에이펙스 팀들. 자, 에이펙스 팀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 팀은 제가 옆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시끄러워서 별로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예, 이 팀 매니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옆에서 얘기를 해주면 진짜 휴지 임팩트가 있다. 그러니까 밀리세컨, 뭐 100분의 1초, 100분의 2초를 다투다 보니까 그 매니저가 옆에서 이렇게 팀 라디오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핑 문제 때문에 이 정확하게 이게 순위가 책정이 안 돼서 되게 조심스러워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누가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그 얘기만 했죠. 예. 그러니까 선수들도 하고 저도 하고 이렇게 2대2로 하다 보니까 한 선수가 다른 선수 봐주고 또 다른 선수가 그 선수 또 다른 선수 봐가지고 이제 서로 누가 떨어졌다 뭐 몇 초 이상 벌어진다 이런 건 제가 얘기하고 누가 떨어졌다 이런 건 선수들끼리 소통을 합니다. 예. 자, 내 리드를 따라라. 예. Behind me, whether someone crashed behind me or in front of me, and what position I am in. 이게 뭐 내 앞에 누가 떨어졌거나 뒤에 떨어졌거나 내가 몇 등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준다 뭐 이런 거죠. 자, 미찬이 떨어졌고 떨어졌고. 예. 자, 너희들이 1, 2등이고. For example, forget what lap it is, and then it's a confident booster to just know when Glenn just says finish or go to finish gate. If you just get the little tiny bits of information, that's all you need. 예, 많은 정보는 필요 없고 그냥 약간의 정보가 필요하다 뭐. 예, 그렇죠 뭐. 예. 와우. Alright guys, just remember take a long deep breath through your nose.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길게 심호흡해라. 그렇게 안드레아스 심호흡하고 있죠. It's something that I really enjoy. It's kind of like being a race engineer in Formula One, which is something that I've always aspired to. 이게 사실적으로 그 F1 경기의 그 포뮬러에 있는 그 엔지니어처럼 그런 느낌이 온다 이게. 예. Thomas, you are 0.5 ahead. My heart is always pumping. 0.5차 앞서고 있다. 가슴이 뛰고 뛴다. 200 BPM을 넘는다. 그건 진짜 동감합니다. 제가 저가 선수들보다 더 심장이 뛸걸요. 선수들보다 저는 더 뛸 것 같아요. 선수들은 경기할 때만 뛰지만 저는 모든 선수들이 다 경기 끝날 때까지 그 심장 박동수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예. Let's go, let's go. During the race itself, I don't want to hear my teammates at all. But after the race, it's always lovely to hear them screaming and just. 예, 경기 중에는 어떤 경기 때 소리가 아무거나 들리질 않는데 이제 경기가 끝나면 이제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뭐 즐기는 걸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솔직히 집중하면 옆에서 하는 얘기 잘 안 들립니다. 네. 아, 잘했다 뭐 잘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팀 스피커 이거 저기 소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준결승 쿼드포스 1하고 에이펙스하고 해서 쿼드포스 1은 에이펙스한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얘기하네요. 네. 한번 봅시다. 누가 이길지. 자, 야, 전부 다 뭐 다 포터스 단이죠. 네. 조르디만 약간 1.7초 정도 뒤져 있고 조르디가 이제 실수했네요. 나머지 선수들 전부 다 0.06초 사이에 있어요. 0.1초 사이에 있어요. 네. Turn right, down a few more of those, go through the town square, go through the iconic spiral here as you come out through the gate on the first lap, come out over it on the second. 자, 안드레아스하고 실리아스. 자, 여기서 실리아스가
실라스가 그 다이브에서 약간 그 짧게 들어갔어요. 네. 다이브에서 낮게 턴하면서 그래서 저기 뭐냐 알렉스 엄청 좋아하죠. 자, 3대 2. 자, 나이트 트랙. 자, 2018년도 실제 경기를 펼쳤던 곳이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아, 완전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다 합쳐서 1초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예. 1등하고 2등하고 0.17초 차이. 1등하고 3등하고 0.5초 차이.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실수하면 끝이죠. 마지막인데. 후와짓 누구 했어? 누구 했냐고? 자기가 1등 했죠. 예. 자, 에이펙스를 더 리드하고 더 그 간격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아, 말 진짜 빠르죠. 에릭이 실수했네요. 네. 더 리드를 벌리고 있다. 네. 자, 9대 3으로 경기가 끝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엑스블레이드랑 쿼드포스온이 결승에서 만납니다.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시고요. 네. 자, 끝난 게 아니네요. 네. 9대 3에서 이제 다시 밤 경기 시작했네요. 자, 얘들 뭐 거의 붙어 다닙니다. 0.5초 사이에 다 붙어 있어요. 지금 1등하고 꼴등하고 0.6초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부딪혔죠? 자, 1등하고 2등하고 0.15초, 0.25치, 0.125, 0.15, 0.149, 0.136, 0.098. 와, 0.098. 자, 1등하고 2등. 조금 버려졌어요. 0.158 차이로 졌네요. 자, 9대 7로 이제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또 재밌는 인터뷰입니다. 나이가 많은 선수, 적은 선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어린 선수들이 천천히 자기를 선수가 그렇게 느낀다면은 늙은 게 맞아요. I've been doing sim racing for 3 years on all different platforms. And I think I'm like kind of like a veteran when it comes to sim racing. I'm 17 years old, and compared to Alex and Minjae, who are only 12 years old, I start to feel a bit old for it. 17살인데 민재랑 알렉스에 비해서는 자기가 좀 늦게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I think the older people or the people who have been in real drone racing, besides the simulator racing, I think that they're struggling. I am at least. I just turned 30 years old and I realized that there's a lot of young people that 예, 젊은 선수들이 가장 많이 뭐 오면서 기술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뭐. Brilliant racing by Minjae Kim who's just 12 years old. 12살인데 뭐 엄청 잘했다 뭐 이런 거예요. Because it's like they just have more time to practice. 또 가는 시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재 진짜 연습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올해 그 민재의 성장은 그 연습량에 비례를 해요. 예. 연습 많이 했어요. 예. 아, 구독 감사합니다. 예.
on another level, you know. 자, 민찬이는 뭐 항상 언급되는 게 뭐 어나더 레벨이죠. 네. 진짜 민찬이는 연습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That makes so much better for me in the scene. So we get bunch of time in the same race. I mean, you know, it's just 학교 왔다 와서 이제 시뮬레이션 할 시간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They're in these years where they just learn so fast and they can get 똑같은 얘기야. 어린 선수들은 뭐 연습할 시간 많고 빨리 배운다. New talent coming in will always be faster. I would say if you have flown for more than 5 years, you're probably you're rare if you still fly. What? Colby is a veteran. He's been in the 콜비가 베테랑. 예. I can't just rely on my reflexes. Just my kind of lack of fear that a lot of these kids have when they're racing. I have to have that. You know, I usually try to think of it as that I need that like kind of 5-to-1 ratio of practice time. 이게 자기는 전적으로 그 자기의 리플렉션, 반사신경에 의존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Pilots are handling the pressure not as well as older pilots. 콘스탄트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네요. 나이가 어린 선수들은 나이가 많은 선수보다 그 압박감을 잘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예. 나이가 많으면 약간 조금 그런 거 좀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데 어린 선수들은 아직까지 그 마인드 컨트롤이 좀 안 되죠. 예. 이때 이제 에펙스가 1등 할 때죠. 네. 자, 이제 결승전입니다. 콘포스 1 against X-Blades. We had these teams meet so many times in 2018 when Quadforce 1 became second in the World Championship. The winners that year, that was X-Blades. So let's go racing. And ladies and gentlemen, 자, 한번 보시죠. Grand Prix Great Wall of China with Drone Champions League. It's grand final time. 자, 누가 이길까요? Campbell had a good start in it. Aaron was up in the front of this too. MTK is starting to make his robotic machine. 자, 거의 다 붙어 있죠. 자, 결승전답습니다. 전체 선수들이 총 0.6초 안에 다 들어있어요. 1, 2, 3, 4등이 다 합쳐서 0.6초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예, 지금은 0.9초 사이에 다 들어있죠. 1등하고 예, 그렇죠. 0.8초 차이에 1등하고 꼴등하고 0.8초예요. 그러면 1초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냥 다 붙어있는 거예요. 예. 이야, 민찬이가 중간에 한번 실수했나 봐. 실수를 크게 한 것도 같지 않아요. 48초 때가 맨 다 거의 다 49초 때 들어있었으니까.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점 차이가 벌어져 버리죠. 첫 경기부터 이제 2점 차이를 줘버렸으니까 엑스블레이드 팀이 약간 좀 압박감을 받겠죠. 2점을 주면 상당히 힘들어요. 예. 일본 팀하고 할 때도 그랬죠. 민재가 4번을 이겨서 4점 땄는데 2번을 2점 2점 줘가지고 4-4가 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민찬이하고 킬리안 노쏘의 그 케미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번 첫 번째 경기는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 예. 자, 민찬이가 이제 1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좀 차이가 벌어졌네요. 킬리안은 좀 실수해서 많이 벌어져 있고 민찬이를 바짝 추격하는 실리아스, 살라스라고 그러죠. 살라스가 이제 하고 2등. 알렉스가 다시 2등으로 올라갔고요. 지금 보면 이제 다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는데 0.2초 사이에 다 붙어 있어요. 0.2초 안에 1, 2, 3등이 다 들어 있어요. 0.2초. 야, 말이 됩니까 이게? 자, 조금 벌어졌네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좀 벌어졌어요. 예. 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자, 세 번째 경기입니다. 결승 세 번째. 자, 민찬이는 약간 그 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인 그 위치는 약간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자, 쿼드포스원의 실라스, 살라스가 1등, 알렉스가 2등, 킬리안, 민찬이 다시 3등, 2등으로 올라섰고요. 자, 여기서 실라스, 캠벌, 그리고 킬리안, 그리고 민찬이 맨 뒤에. 근데 민찬이가 맨 뒤인지는 몰라요. 이게 경기가 끝나봐야 알아요. 네. 근데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지금. 다 합쳐서 0.5초 사이에 다 붙어 있어요. 4명이 0.5초. 4명이 0.5초입니다. 이게 결승전입니다. 자, 여기서 약간 좀 차이 나요. 여기서. 마지막. 자, 마지막.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실리아스가 민차미를 0.03초로 이겼어. 0.03초를 실리아스가 와, 0.03초네요. 와, 대박입니다. 자, 이번 맵에서는 베스트 랩을 갖고 있는 애가 이제 그 엑스브레이드의 킬리안 루소라고 합니다. 아, 민찬이 실수했어요. 아, 우리 팀하고 하면서 힘을 너무 많이 뺐어. 우리 팀한테 막 기쓰고 이기려고 안 했어도 되는데. 농담이에요. 중기를 생각해서 우리 팀 만나가지고 우리는 저도 본전이었는데. 와우, 이 뭐예요? 예, 감사합니다. 만원 대박. 어이, 대박. 감사합니다, 캐치님. 재밌어, 재밌어.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기죠. 지금도 거의 다 붙어있는데 민찬이가 자꾸 뒤에 보이는 거는 핑 문제 있어요. 핑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서버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보이는 거는 느리지만 사실 기록은 정확하게 책정이 됩니다. 야, 지금도 이렇게 맞다면은 지금도 다시 쿼터 포슨이 1등 2등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좀 벌어졌어요. 민찬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약간 실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못 따라가죠. 못 따라가죠. 야, 이렇게 하면 점수가 확 벌어지는데. 5대 2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아. 똑같은 곳에서 계속 실수를 한대나요? 네, 민찬이가. 네. 마음이 너무 이제 풀렸거나 아니면 잠을 못 자서 좀 긴장이 됐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10시에 시작해서 아마 결승전 한 새벽 3시인가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예. 네. 4시인가? 새벽 3시인가. 예. 자, 다시 또 이게 저기 쿼터 포스트 팀이 완전히 지금 승기를 잡았죠. 지금 엄청 벌어지고 있죠, 지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선수들이 약간 조금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죠. 이 두 팀은 상당히 그 빡빡하게 경쟁을 하는 팀들인데 이 1조에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면은 2조에서 좀 약세인 쿼드 포스 1이 약간 조금 마음이 놓일 거예요. 왜냐면은 객관적으로 야, 이렇게 되면 6대 2로 벌어집니다. 이 제2팀은 저기 뭐냐, 약해요. 그 쿼드 포스 1이 삑 소리네. 쿼드 포스 1이 제2팀은 약해요. 이거 비교적 그 엑스블레이드 그 누구야? 알렉스랑 에스턴 갬블에 비해서는 많이 약한데 이렇게 되면 4점의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얘들은 2등만 계속 하다가 한 번씩 1등 하는 작전으로 가도 엑스브레이드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낮 경기 첫 번째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 예상대로 알렉스, 에스턴 갬블이 1등, 2등 지금 치고 있죠. 콜비, 포웰, 아, 다 비슷해요 지금. 네 명이 지금 거의 다 0.2초 차이에 0.2초에 다 붙어 있습니다. 0.2초. 지금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다 0.2초 차이에요. 옆에 그 초를 보면 아시겠지만 위에 선수하고 차이인데 1등하고 꼴등하고 합쳐보면 0.6초 차이밖에 안 나요. 1등하고 2등하고 0.06초. 알렉스랑 파웰이랑 0.06초. 지금 1등, 2등 지금 넥투넥 바로 옆에 붙어있죠.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지금 누가 1등인지. 자, 0.09초 차이입니다. 알렉스가 지금 이기고 있고요. 0.09초, 0.1초. 자, 마지막 턴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턴에서 알렉스 잡으라 파울! 아, 마지막 파울 실수했네요. 아, 0.01초 차이로 다시 그 에스턴 갬블이 따라잡았네요, 어느새. 와, 이렇게 해서, 그쵸, 말씀드린 대로 엑스블레이드 이 팀이 강합니다, 다른 팀에 비해서. 야, 파웰이 2등만 유지해도 되는데 0.02초로 2등 자리를 내려줘서 이제 6대4로 이제 간격이 좁혀지고 있어요. 네. 자, 이 방송이 끝나면 약간 쉬었다가 다음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XR1
벨로시드론 트랙에서 배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라이브 방송을 다시 켤 겁니다. 네. 자, 알렉스하고 파웰하고 싸움인데 파웰이 0.3초가 뒤지고 있어요. 0.3초면 근소합니다. 코너에서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에요. 부딪혀서 실수가 아니고 조금만 크게 돌면 이제 0.3초를 잡히는데 알렉스 자모라가 1점 따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점 차이로 이제 따라가고 있는 엑스블레이드. 자, 3경기 현재 스코어 5대6. 다시 파웰이랑 이번에 에스턴 갬블이 붙었네요. 자, 파웰이 지금 조금 많이 앞서고 있어요. 0.2초면 실수 안하면 못 따라갑니다. 자, 코너에서 크게 돌면 잡히겠죠. 근데 이 선수도 크게 안 돌죠. 자, 근데 파웰! 자, 0.05초! 파웰하고 에스턴하고 0.04초! 지금 왔다갔다 합니다. 1등 왔다갔다. 0.03초! 자, 100분의 3초 차이! 파웰! 에스턴 갬블! 0.05초! 아! 갬블 실수했어요! 0.07초! 2턴에서 조금 커졌고요. 자, 저기서 스플릿 S에서 0.04초를 줄여서 파웰이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총 차이는 0.1초 차이가 안 납니다. 야, 박빙이에요, 박빙. 1초, 2초 차 싸움이 아니에요. 0.01초도 아니에요. 0.04초 싸움이에요. 0.04초. 자, 네 번째 경기. 자, 7대5로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 알렉스 자모라가 지금 계속 치고 나가고 있죠. 파웰은 어쨌든 2점을 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팀전의 묘미죠. 1등을 못하면 2등까지 주면 안 돼요. 2등까지 주면 2점을 줘버리죠. 자, 파웰이 다시 0.3초 차이로 알렉스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0.03초. 알렉스가 실수 한번 했죠? 알렉스 실수해서 부딪혔어요. 콜비 실수. 파웰하고 에스턴 싸움. 근데 파웰이 많이 앞서고 있어요. 아, 또 이게 또 에스턴도. 자, 이렇게 되면 또 다시 1, 2점을 들어가겠네요. 아, 또 실수, 알렉스. 야, 이렇게 되면은 지금. 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미국 선수들은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엑스블레이드 선수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이제 어린 선수들의 이게 약간 좀 저기 같아요. 약점인 것 같아요. 민재 같은 경우에도 뭐 그 엑스블레이드하고 중결승에서 만났을 때도 민찬이하고 두 번을 세 번을 거의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저렇게 실수를 하더라고 계속. 예, 저게 아주 어린 선수들의 알렉스 자모라 같은 12살. 알렉스 자모라도 12살인데 이제 13살이 곧 되죠.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9대5. 지금 1, 2등 들어가야 되고 다음 경기도 1, 2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엑스블레이드가 이겨요. 왜냐면 엑스블레이드를 통점만 만들어도 이깁니다. 왜냐면 예선 성적이 1등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쿼트 포스는 2등만 하면 그냥 우승이에요. 이거 이 사람들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알렉스 1등, 2등 파웰 3등, 에스턴인데 에스턴이 지금 파웰을 잡아야 되는데 아, 에스턴 실수했어요. 이렇게 하면 끝이죠. 포기. 자, 포기됐어요. 포기 끝. 끝. 자, 이렇게 되면 나머지 경기하고 상관없이 야, 쿼트 포스 원이 엑스블레이드를 이겨버린 거죠. 마지막 경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얘도 알고 있죠. 네. 아, 좋아하죠. 예. Line, 아, 결승전 재밌네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라이달 레싱하고 우리 팀도 되게 재밌었어요. 우리가 그 쿼터 파이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게 방송이 많이 안 나오는 건데 이 결승도 재밌었지만 우리 팀하고 라이달 레싱하고 붙으면 상당히 재밌었어요. 네. 우리 팀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히 접전을 많이 펼쳤었어요.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인데 뭐 10대 5라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최선을 다해야죠. 항상 스포츠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겼다고 대충 날려도 안 되고요. 졌다고 대충 날려도 안 됩니다. 끝까지 해서. 그리고 여기는 저기 히트 포인트 점, 가 있어요. 그래서 각 선수별로 몇 점, 몇 점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순위를 나누는데 뭐 상품은 없고, 예. 아, 자, 파웰. 파웰 추락했고요. 자, 알렉스하고 에스턴하고 1, 2등. 자, 뭐 1, 2등은 그냥 무난하겠네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자, 이렇게 10대 7이 되겠네요. 10대 7. 자, 이 경기가 끝나면 잠시 쉬었다가 10시 10분. 10시 10분부터 10시에 원래 예정했는데 10시 10분부터 벨로시드론 XR1 트랙에서 라이브 김민재 선수 그리고 김로아 선수 그리고 또 참가자들하고 최진성 선수였나? 이름을 제가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또 다른 참가자 선수들하고 같이 한번 라이브로서 재미있게 한번 배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 인터뷰입니다. We ended up with the win at the end of the day, and I don't think any of us can believe it, honestly. Despite their surprise defeat, 자, 이렇게 해서 좀 점수차가 거의 붙었다가 이제 4등하고 5등하고 또 많이 벌렸어요. 또 90점 차이로 또 벌렸네요. 펠콘스하고 라이더하고 지금 1, 2, 3등은 근접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나머지 네 팀, 나머지 6개 팀이죠. 아, 나머지 5개 팀은 결승전을 한 번도 못 갔기 때문에 결승전 못 가면 점수를 줄일 수가 없어요. 계속 준결승에서 지니까. 가장 제 인생에서 가장 쉬웠던 거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자, 재밌게 보셨나요? 잠깐 소리 좀 줄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DCL 세 번째 경기. 중국 만리장성 시마타이에서 펼쳐졌던 세 번째 경기를 다 보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50분이니까 10시 5분에 방송을 켜서 10시 10분부터 이거 껐다 켤게요. 편집하기 힘들어서 방송을 다시 재개를 할게요. 껐다가 시뮬레이션 감상하실 분들은 선수들 지금 뭐 김민재 선수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김로아 선수도 아마 참가한다 했고 또 다른 선수들도 또 나오네요. 잠깐만요. 제가 스톱 시킬게요. 선수들하고 잠시 후 15분 후에 10분 15분 후에 네, 라이브 스트림 벨로시드론으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XR1 경기를 라이브로서 보여드리고 실제 경기처럼 아나운서 및 코멘터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저요 방송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대회도 하고 싶어요. 그게 벨로시 드론이든 그 뭐 DCL 시뮬레이션이든 이걸 가지고 선수들하고 이제 겨울에 선수들 뭐 20명 30명씩 해가지고 토너먼트식으로 해서 뭐 상품이나 상금 걸 수 있으면 스폰서가 있으면 상금도 걸고 아니면 상품 걸어서라도 온라인 대회를 국내 온라인 대회를 한 11월 말부터 아니면 12월 쯤에 이제 한번 국내 대회를 한번 개최해보려고 합니다. 뭐 선수가 참가를 많이 안 하더라도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예행 연습을 원래 올 초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잠시 후 10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